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안내를 받고 우리 교회 또 오신 초대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로 감독님께서 예기치 않던 그런 다른 어떤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 시간은 저 직접 역사하지 않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 남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예수 이름을 또 갖고 오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가 당연히 치루어야 될 값을, 무거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도록 다 이미 그가 다 몸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영이신 그가 육신으로 굳이 오셔서 원래 출신이 원래 본질이 영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치르셨습니다. 자기 몸을 찌르게 하고 모욕을 몹시 당하게 하고 채찍을 많이 맞고 또 육신이 실제적으로 죽음 당하도록 이런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에 자기를 맡기시고 기어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타고 오셔서 자기를 죽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반대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그에게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은 이미 주께서 다 감당하셨으니 여러분과 나에게는 사실 아무런 이런 근심의 이런 그 길을 막 어두움을 막 뚫고 가야 되는 이런 부담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많던 혹은 믿음이 작던 간에 우리는 이런 우리를 근본적으로 인간을 짓누르고 여러분과 나의 이런 미래를 아예 짓눌렀던 것을 그가 다 없애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불신앙에 우리 원래 불신앙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 원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조상들의 죄가 어쩌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우리의 불신앙,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무거운 죄를 예수께서 다 제거하셨는데 그 불신앙의 죄는 원래 사실대로 말하자면 원래 모든 우리의 더 끔찍한 죄,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 무슨 죄, 다 또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될 죄까지도 주께서 다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 죄예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그가 사하신, 그가 자기의 몸을 주셔서 이루신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하셨으니 주 앞에 감사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 증거로, 그런 증거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하여 행동하도록 하셨는데, 죄는 모든 우리의 원래의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시대가 다 지나갔더라도 우리 주께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을지라도 죄는 우리의 병, 우리의 고난들과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는데도 인간은 이런 많은 이 병과 이런 고통에 시달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을 때는 이 죄와 관계 있는 병이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불법입니다. 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짓밟는 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다 파괴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억압이 우리 속에서 잠들고 우리 속에서 침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그러나 100% 다는 아니고요. 노인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알아누는 것, 그런 것까지는 그런 몸이 병이 불어오는 것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괴롭히는 것들은 사실은 예수 오심으로서 이 세상에서 끝날 마지막이라는 경고의 신호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병이 없어야 원칙입니다. 세상에 마귀에 눌린 억눌림이 없어야 원칙입니다. 어떤 악한 것의 괴로움에, 어떤 사고에, 어떤 고통에 사람 시달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해결해야 돼요. 원래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하여 이 죄를 모든 것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통역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데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멸했다. 내가 모든 죄를 박멸했다. 이 메시지는 내가 너의 병을 박멸했다. 너의 병의 불법성을 박멸했다. 그러니까 불법성 드러냈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행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은,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와도 차이도 없이 정말 지옥 가기로 작정돼서 완전히 원수가 막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다 주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인에게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병을 추방하고 더러운 귀신들 추방하고 할 때 병을 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신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모든 악한 병마를 물리치고 또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다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 가지고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그 예수님 말씀만 쭉 따라 했으면은 전 세계가 거의 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신유를 역사하고 귀신으로 추방하는 이런 일이 엄청 많아져서 사람들이 아 주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속죄하시는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온 세상이 빨리 전도되게 되죠. 그러면 종말이 빨리 오게 되죠.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원래 주님 주님도 그렇게 꼭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셨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따라 했었으면은 세상에 종말도 빨리 오는 거예요. 오 이런 이적이 있냐 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온 세상들이 불신자들이 자꾸 몰려올 것이니까 교회로 그러면 굉장히 온 세계가 금방 끝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진짜 알아들으시겠죠? 아닌데 괜히 그렇다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저항도 많은 것입니다. 원수에 우리가 병이 들어지 않아도 되는데 병들어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켜가야 되고 하는데 이 불법성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계속 혼란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원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곧 몇 년 안에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능력 가지고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치료의 약속 가지고만으로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전히 뒤덮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살겠다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꼭 이 세상 한 평생만 살고 가자면은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만 살고 말 겁니까? 아니죠. 너무 짧아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60, 조금 있으면 70, 조금 있으면 80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짧아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내가 잘 살겠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만큼 길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의 삶은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긍휼로서 준비해 주신 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이 기간을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육신의 현실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현실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삽니다. 비록 이 세상 다음 세계의 것을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모든 병의 불법성을 그가 멸하신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귀신을 추방하거나 이렇게 병 고칠 때 아니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잘 떠나요. 귀신도 잘 드러나고 뭐 기도받기 위해서 가까이 가도 벌써 드러납니다. 이게 그런 분들은 너무 행복하죠. 잘 드러나요. 귀신들이 분리가 잘 돼요. 떱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귀신들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노출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해봐야지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가.
병도 잘 낫고.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왜 그렇게 되죠? 이분은 왜 이 사람은 잘 그렇게 귀신도 드러나고 병이 잘 쫓겨나도록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체질적으로. 왜 그러죠? 왜 그럴까? 그거 이제 연구해 봐야 되고 길게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잘 믿는 거예요, 쉽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랑은 굉장히 반대적인 사람이죠. 나는 모든 것이 김성현 목사님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얽혀져 있어서 모든 뭘 해도 쉽지 않습니다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찬송 부를 때도 보면은 왜 뭐 이러는데 막 뭐 세상 근심도 하나도 없고 뭐 너무나 쉽고 이런 사람 나오면 또 막 그 원수가 막 쫓겨나고 가끔 자주 다시 들어와서 문제지. 자꾸 잘 쉽감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함께 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는 원수들이 내게서 잘 드러나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덜 골치 아프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나와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 지독한 원수들이 올 때 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단순히 성경에 말씀하신 바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 통하여서 다시 재선포하신 바 병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거저줬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할 때 단순하게 믿는, 뭐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심령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과 내일 모레 혹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다른 일로 인하여 또 병에 들고 또 이런 역사 이런 악한 영들에게 또 급기야 이제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병에 들 수 있어요. 살짝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러나 분리할 수 있는 원수를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긴장을 계속 갖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해하지 않게 여러분의 병들고 여러분의 원수에게 잡히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괴로워요. 이 원수에게 잡히면은 교회도 괴롭습니다. 원수에게 잡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시간이 다 깨져요, 줄어들어요. 여러분과 나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의 또 하나 중요한 제스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이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나 하나 작지만은 주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은 모든 돕는 그가 은혜 베푸신 자들로부터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모든 자들이 주와 주께 쓰여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께서 치료하는 걸 받고 나서 따라왔다고 사라져가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기술적 관계가 아니에요. 손 얹으면 무조건 낫는다, 손을 배에다 얹어라, 손을 머리에다 얹어라, 낫는다. 그런데 단순한 분들에게는 기술 상관없어, 다 믿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다 믿어. 너무 부러운 사람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렇게 단순하니 얼마나 좋을까.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일 거야. 뭐, 이렇게 놀다, 공부, 그럼 나 공부하고서, 그러니까 편안하지. 뭐 이렇게 머리가 잡스럽게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이렇게, 공부?
얘 밥 먹어라. 아이 밥은 나중에 먹어도 내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시킨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하자 그러면서 뭐 계속 뭐지? 어, 테레비 소리나 개 짖는 소리 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어요. 시간은 많이 가는데 계속 안 되겠다. 오늘 밤에 밤 세우자. 그러고서 친구네 집에 가서 밤 세우죠. 밤 세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린지. 10시 되기도 전부터 자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해도 거긴 주님의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단순한 사람들은요, 믿는 데 대해서 길이 잘 닦여져, 고속도로가 원래 성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쉽게 떠나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은 이 세상, 세상 영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의 능력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게 눈이 가려져서 멸망으로 작정돼서 못 보는 것인데, 이들은 고속도로가 늘 뚫려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기술적으로도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라 그랬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병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들의 속에서 죄를 주께서 멸하셨다는 불신앙에, 예수 믿을 때 불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원래 그 본질적으로 더러운 모든 죄를 싸고 있었던 그 자체도 동시에, 원래 이 십자가 이미 주께서 멸하셨지만은 그래도 불신앙 갖고 있을 때 원래 더러운 본질을 다 들고 있던 것인데 주께서 깨줬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무조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속박에서 능히 고속도로처럼 쉽게 믿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래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쉽게 잘 되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하다. 그때 조용하면 내가 너무 긴장할 텐데.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기술적인 관계일까요? 영원한 관계요? 그렇죠. 영원한 관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하자, 넌 이렇게 하자, 비즈니스적으로 넌 이렇게 하면 쫓아, 무조건 나 다 나가 막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거를 막 조져하면 그냥 쑥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와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어떨까요? 물론 귀신이 잘 나가고 병이 잘 나가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저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 병이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귀신이 잘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 손을 얹어도 썩 쉽게 잘 나가지 않고 본인도 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나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쳐들 때 뭐 이렇게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명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의 영혼에서 사람을 괴롭히던 그 영혼을 긍휼의 하나님이 호통을 쳐서 내쫓으셨고, 내가 불법, 너 나와라, 넌 지옥에 던질 것이다, 내가 너를 지옥에 던질 것이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해. 이렇게 나 노려봐, 이렇게 뭐 이렇게 저거 어떻게 할까, 눈을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둘까, 어떻게 어색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혹시 이거 잘 안 당하면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는데, 썩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원수들이 잘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껴놓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긍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자, 억압에 눌린 자, 고통에 받는 자,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강건하고 반드시 신앙생활을 막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항상 믿음이 충만하게 밖에 보이고 삶이 막 건강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자들을 위해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서는 누구에게도 제외된 사람이 없고 불법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살 때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그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원수를 자기로부터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어서 어떤 불법성도 여러분과 나 모두 더불어서 자기가 억압에 있어서 연약하여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도 증표로 주신 것이에요.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억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고 예를 들면은 꼭 고기만 이렇게 집착할까봐 모르겠는데 좀 지혜롭게 저도 잘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꼭 여기만 해서 남편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이 그 옛날식으로 사는 분들은 그 옛날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부인을 아주 그냥 뭐 아랫사람 부리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옛날에 그런 옛날 고리적 그 습관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도 대둔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변할수록 여성들은 이런 억압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겉으로 살지만은 가끔 이제 뭐 난 인생이 뭘까, 나는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것입니다만은 또 반대로 막 아내가 막 남편보다도 더 건강하고 막 더 커 그러고서 막 남편을 뭐 없이 막 똑같은 말이라도 남자들은 오 당신 최고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이게 이렇게 해야 뭐 그래 그래서 막 바위도 들고 막 이럴 텐데 여기서 뭐 이렇게 못한다느냐 어이구 뭐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못해 한 번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코를 질질 흘리고 다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뭐 무능이 아주 자신감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 가다가 기둥에도 부딪히고 막 별거 다 해. 앉아있기만 하면 졸리고 그런 마음에 억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쉬운 예를 들은 거예요. 자식이 이런 너무 어려움을 주면 이제 괴로울 수도 있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경우 부모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애들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모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다 이해를 왜 그럴까 그쪽 편에 서서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해를 또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또 회사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혹은 본인들이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자라온 환경, 성장 환경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지가 않아, 뭐 이렇게 온전치가 않아, 뭐든지 좀 쭉쭉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잘 걸려서 이렇게 막 옆으로 사이 길로 자꾸 가야 되고, 인생이 뭐 평탄치가 않아, 항상 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려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도 그게 억압인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원수는 우리의 많은 그런 연약함들을, 약점을, 그거를 후쿠로 딱 그 낚시 바늘이 물고기 입에서 딱 걸려서 안 빠지죠. 물고기 절대 못 빼요. 이 어부가 이걸 막 틀고 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될 정도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귀신 쫓고 신유를 행하고 할 때 이런 연약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이런 조건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있으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기운을 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세리인처럼, 여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난 이렇게 무슨 토색도 안 하고 이런 간음도 안 하고, 너 저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막 저는 금식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또 뭐 이렇게 나 이렇게 합니다. 십일조도 잘 드립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끼 이 사람아, 이렇게 교만하다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했으니 하나님 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 뭘까요? 더 의롭게 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이런 자들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 찾고 계실까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이 한동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했죠. 기도를, 자기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원하게 앞으로 뚫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를 격려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미워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옆에 있는 자들, 세리, 바리새인은 얼마나 그 사회에서 높고 최고의 뭐 굉장히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쁘게 인식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원한을 많이 갖고 있는, 원한이 풍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을 사람, 여러 가지로 사회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남을 막 토색하고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 개운치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하냐면은, 멀리 서서, 여기 바리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래도 이렇게 서서 하는데, 이 사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과 나는 물론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원수들에게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고, 원래 본질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원래 우리를 괴롭히던 병들, 귀신들과 원래는 이런 같은 이런 비슷한 기류에 있던 그런 것이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긍휼의 보혈의 피로 둘러싸여 있고 예수의 긍휼이 우리의 진실한 힘입니다. 예수의 긍휼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예수께서 내뱉으신 말은 무조건 믿는 자도 믿음 있는 자고 예수의 긍휼을 보혈의 피 속에 보혈의 피 속에 긍휼을 믿는 자는 더욱더 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자. 여기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안수 받으시고 또 귀신 축사를 받으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하는 거다 하고 자동으로 오신 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나를 영원히 끝내 승리자로 이끌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억압에 눌렸을지라도 이길 것이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믿음이 여러분을 견인해서 이끌어가서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랑 약속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우울함이나 이런 억압이 없도록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모두가 모두가 증인이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나갈 때 아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왜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약간 화를 내도 되는데 이렇게 사랑할까, 그건 증거죠. 예수의 증거. 원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슬쩍 잡아매지 않도록 원수의 모든 근거가 씨가 다 제거돼버리고 깨져버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환경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예수의 명령이 들어와 있고 예수의 약속이 들어와 있어야 무조건 역사할 것입니다. 설령 연약할 때 환경이 어렵게 하고 억압을 줄지라도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자를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에 의자여 꽉 찬 그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어올 때 너 언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은 그 주일 범할 때 이럴 때 많더라고요. 또 기도에 철회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귀찮아서 좀 빠졌 뭐 오늘 해서 뭐 어디 뭐 해서 뭐 빠졌더니 이런 때 많고 뭘 주의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원수들이 자꾸 틈타고 들어와요. 이거는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기독교의 삶 속에서 분명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이 잘 우리가 정비되고 뭐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딱 부러지게 잘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통의한 자가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함으로써 그 영혼이 잘 되기 원하고 그 영혼이 힘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귐이에요. 긍휼과 회개가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 제사를 바쳐라 뭐 제사를 근사하게 드려라 예배를 근사하게 드려라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원하실까요? 번제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우리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오늘 이후로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힘을 얻어서 오히려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럽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씩 나가올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님 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난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서 자기 머리에다 잡고 집어넣을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내 죄인이었던 신분을 버리는 순간 원수가 역사할 것입니다. 원래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사랑하신다. 내게서 모든 죄와 관련되었던 내 과거는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담당하셨고 나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함께 계셔서 내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 나 이 원수야 주께서 너를 미워하신다. 본래 나는 안다. 본래 나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원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바쁘게 막 그냥 기술적으로 막 귀신을 역사하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원수는 예수 이름 앞에 언제든지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억압받고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원수를 이렇게 자기로부터 분리시킬 이런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자면은 함께 우리가 통회의 마음 주 예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가 피 흘려서 자신이 힘이 빠져서 쓰러지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승리가 되게 하는 주님의 모든 그 보혈의 모든 실제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의 살아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오늘 역사하시고 내일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변치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안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원수를 쫓는 것 자체는 병원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코믹거리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억압을 이기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힘으로 긍휼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원래 내가 본질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보혈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억압을 극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도 내가 누구에게 억압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나를 억압한 자에게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서 완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교만과 모든 원래 자꾸 이런 육신으로 가려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제어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래 본질상 원래 죄인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연약해요. 자꾸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부족한 걸 도와주세요. 이 원래 죄인이었던 내 이 부족한 신분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내게서 모든 원수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지배하시고 이끌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면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령도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출신이 원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피 앞에서 여러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시고 놓아주시옵소서.
오늘 전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고 성도들 도와주시고 저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지배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지배하시고 보혈의 피를 넣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피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긍휼함을 온전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사랑하고 나의 어떤 헛된 또 육신을 따르는 어떤 생각에 지배당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 행실에 어떤 억압을 주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고 여러 지는 내 생각과 내 하느님과 모든 것이 어쩌면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이 연약함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온전히 100% 지배하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긍휼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아직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확실한 회개에 확실한 통회의 절차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확실한 통회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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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돌이키고 원수를 미워하며 모든 죄를 미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모든 사심에 피를 내신 역사가 저들의 지배하는 참 힘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근거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오고 통회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통회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생각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자꾸 억압을 받고 힘을 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대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내게 이제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승리로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저력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권세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으로 또 바꿔 말씀 기도하시고 또 다시 마음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사리 벌어비 열어서 열어받는 열소름이 열어받는 소름이요. 허리시러비 열어받아버리는 소름이 열어비 열어비 열어서라바라리 열어라바. 허리라바리라리 열어비 열어라 소름이 열어라바 하르사리 열어라바 소름이 열어바리 열어바라. 허리시러비 나바리 열어라바 열어소름이 열어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놓아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놓아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놓아주옵소서.
우리 긍휼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긍휼의 우리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긍휼의 우리 구세주와 사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원래 원수에게 정말 불신앙 속에 갇혀있고 빨려들어가 정말 방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 예수를 핍박하였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온전히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바르시게 향기로운 제사가, 진정한 참회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 있다가도 이제는 우리를 이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온갖 영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귀와 이렇게 해서 괴롭히고, 우리 연약하고 이런 방황하는 심령에, 해결되지 않은 심령에, 응어려진 심령에, 상처난 심령에, 이런 트로마가 있는 심령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고 할 때도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의 체면이라든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지배할 때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은 원수가 지배될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체면을 다 찢어 버리고 원수 박멸하는 현장에 돼야 됩니다. 모든 의심이 함께 달아나는 현장에 돼야 됩니다. 주에서 명령하신 것이 일단 자동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주에서의 국력이 우리에게 강한 힘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털어놓으세요. 자기 속에 뭐 오늘 아내에게 눈을 흘기고 난 것까지 다 하시고, 자녀에게 공연히 야단치고 온 것 같이 다 회개하세요. 그냥 다 회개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여기 와서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나고 미워한 거, 다 응어려진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유, 이거 지난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이거 다 맡기세요. 다 간절함으로, 제가 마이크로 굳이 소리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진정 알아서 하세요. 살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구하세요. 다 해결하세요. 다시 예수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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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심령들, 우리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심령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어찌할 바, 저들의 심령이 혼란에 빠지고 저 심령들이 떠내려가고 표류하고 원수들이 마음대로 저들을 공격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핍박하도록 놔두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배하시고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여, 저들 도와주시고 저들 위로하시고, 우리를 국률의 모든 거룩한 피로서, 국률의 마음으로서, 국률의 명령으로서, 국률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모든 이와 같은 사랑이 저들 가운데 힘이 되도록 오늘 모든 원수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아픔과 관련된, 고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기도 하고, 성도들 앞에 범죄하고 교회 범죄하고 여러 가지로 악을 행하고 아프게 한 거 모든 걸 치료해 주십시오. 이 응어려진 걸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아픈 걸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40년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보혈의 모든 말씀으로, 보혈의 모든 명령으로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을 오라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또 함께 온 여기 있는 자들은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통회의 마음이 항상 있고 주의 피 흘리신 현장에 가본 자들처럼 오늘 저들이 확실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국률하심에 무슨 무릎을 꿇는 마음이 있고 감히 하늘을 올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원수에게 억압당했고 원수에 끌려다녀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해방하였고 주님을 떠나 살렸던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 마귀의 모른 자녀로서 자식으로 살았던 것들,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던 것들 모두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얽히는 문제에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회개로 고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억압받던 것들 하나님도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맡아주시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억압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억압에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억압에서 억압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해방해 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해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이제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하는데 믿는 사람이라도 회개합니다. 믿는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있으려면,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려면, 우리 심령에 긍휼이 역사하려면 회개가 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라도 죄에 눌린 자라도 오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가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더 강해질 것이고 모레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나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옵소서. 3절 4절 봅시다. 보혜 능력은 우리 단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동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가 이루신 일입니다. 사실 가지고 그가 이루신 일은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 모든 많은 자들에게는 실제로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막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모든 승리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선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제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또 빠르게 하지 말고 꼭꼭 집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우세요. 성령이 여러 비운 심령에 역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쯤 된 마음으로 어떻게든 행해나 될 마음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헛되이 여기고 은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확실히 주님이 오늘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당연히 원수가 떠나야 돼요. 혹시 떠나지 않더라도 혹시 않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오늘 치러봐라. 원수를 박멸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뱃속에서 승년 넘치는 능력이 솟아나기 바랍니다.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힘이 솟아나기 바랍니다. 우리 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제가 함께 나와서 여러분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나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 오르실 하나님의 마귀 모든 일을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면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앞에서 원수가 노출되도록 힘쓰세요. 난 널 싫어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너를 미워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라 이제 피 흘려서 너를 저주하신다. 너 나가라. 여러분 앞에 원수를 박멸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집중력이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말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방 기도하시고 연속으로 나누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